오늘 비행 이렇게 하고 아르헨티나 걷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, 안재홍 형님? 양조위가 아휘였나? 아휘? 장국영이 아휘였던 것 같아. 보영. 아휘. 보영. 이름이 다 기억이 나네. 대학교 영리학과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수님을 보라고 해가지고 봤다가 충격 먹은 영화가 해피투게더였어요. 아 그래? 영리학과 와서 네. 처음으로? 네. 2008년도에 딱 보고 와 이건 뭐지? 했다가 그 다음으로 무삭재판을 찾아서 무삭재판으로 또 보고 거기에는 이제 뭐 둘의 사랑신 이런 거 막 엄청 많아요. 영화도 훨씬 더 길어졌고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. 네. 네? 아 그래요? 어. 어디에? 오! 오! 아. 아. 그래 요요요 그러니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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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씬 건너편에서도 나오지 않나? 공중 전화 씬 그 다음에도 아 걸리는 것 같아. 러닝 기, 운동하자고 왠지. 둘이서 엄청 추운 날에 운동하자고 나갔다가 양조위가 감기 걸리잖아요. 왜 땡선자? 왜 땡선자? 거기도 여기 아니야? 바로 다시 돌아오는 육교. 아, 또 돌아오는 거기. 거기도 여기 같은데 저기. 양조위의 집이 있었던 라보카 역시 영화 구석구석 등장했던 곳. 그 짧은 장면들마저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 보니 역시 좋은 영화는 언제나 또렷한 흔적을 남긴다. 하얀 영화도 진짜 이제 기가 막히네. 저거 보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바로 비행기 타가지고 가버리고 싶었어요. 나 그 레스토랑 찾아갔었는데 어디요? 하얀 영화에 나온데? 장만옥이랑 둘이 스테이크인가? 네. 돈가스였나? 푸른 색깔 접시에 먹는 그 레스토랑 찾아갔는데 없어졌어. 아 없어졌어요? 아 진짜? 없어졌어. 너무 아쉬웠어. 셋 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에 나온 명소들 찾아가는 것도 재밌다. 그치? 그래도 여기서 사진은 한 방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? 사진 이렇게 찍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. 이상해 찍는다고. 아니, 엄마 폰 사진첩 보다 보면은 150 아니 뭐 하다 잘못 찍힌 거야. 약간 뭘 열려다가 잘못 찍어. 야 아니 저걸 담으려면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찍는데. 10 9 야 이거 한강 철도 같이 넓은 것 같은데. 된 것 같은데?